와인을 가격별로 종류별로 정렬해 놓은 것 부럽기도 해요. 귀하면 귀한 대로 모셔 놓은 것 부럽기도 해요. 위스키의 할인되는 다양성 부럽기도 해요. 수요에 의거한 프리미엄 부럽기도 합니다. 이 녀석은 다릅니다.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정산에 사르리라따 맥주 묘식이야. 자, 오늘은 뭐랑 먹을까? 반갑습니다. 맥주 묘식입니다. 이런 모습으로 찾아뵙는 게 참으로 오랜만이군요. 하도 싸돌아다닌다고. 자, 오늘 소개드릴 것은 일단 맥주입니다. 자, 바로 한국의 OBC의 블락스타우트죠. 먼저 생김새부터 한번 보십시오. 샴페인 병에 코르크하며 라벨, 엠블렘까지 혼자 먹기 아까운 수준의 디자인입니다.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고요? 한국 최초로 2022년 WBA 임페리얼 스타우트 부분 월드 베스트 비어로 선정이 됐어요. 간단하게 한국 최초로 전 세계 1등 진한 흑맥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인 저 녀석처럼 이 플레미쉬 레드 에일로 입상한 로덴바흐 그랑크루와 어깨를 동등하게 했다는 말입니다. 거기다가 와인앤모어 기준 750ml 기준 27,000원입니다. 구매처는 동영상 설명에다가 따로 적어두겠습니다. 이 까면 웬만하면 한 방에 먹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와인과 비교하자고 하면은 물론 선물의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3만원으로는 사실 이 선물의 구색이 잘 갖춰지지는 않는다 그죠? 나아가 선물 받는 상대가 와인을 좀 안다 싶으면 더욱 그렇고요. 외형적으로도 맛으로도 가격적으로도 나아가 맥주를 좀 안다 싶은 이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OBC의 블락 스타우트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합니다. 격이격이요. 색은 검은색에 가깝지만은 이 헤드와 그리고 헤드와 음료 중간층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 찐득한 편은 아닙니다. 향부터 벌써 배려를 잘 썼다고 느껴지는 게 이 다크 초콜릿 로스티드한 커피부터 은은한 이 바닐라 향까지 향부터 무엇 하나 튀지가 않게 아주 잘 융화가 된 상태군요. 묘시 파워! 일단 맛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맛있는 온도이기도 해요. 저도 이제 촬영을 위해서 까불다가 이 냉장고에서 꺼낸 지가 한 15분 정도가 지났어요. 짐작컨대 한 8도에서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온도에 말미암아 풍미가 정말 다채롭게 열린 상태를 처음부터 맛볼 수가 있네요. 이 다크 초콜릿과 로스티드한 커피, 그리고 약간의 토피함과 견과류스러움, 그리고 아까 향을 맡았을 때보다는 바닐라스러움이 조금 더 도드라져 있고요.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다. 이 블락 스타우트의 이 황소가 양조장이 파주의 이 황소 바위길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이 사실 너무 멀어가지고 이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추후에 한번 응해주신다면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헤드 브루어 분도 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시거든요. 부산 주당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아주 실력 있고 겸손하신 분입니다. 그분의 성향 자체가 이 맥주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뭐 하나 크게 돋보이지 않고 완벽한 밸런스. 그러한 성향과 노력, 실력 그리고 겸손함이 전 세계 최고의 임페리얼 스타우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.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또 마냥 저는 친분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찍지도 않고요. 이 리뷰를 찍는 게 추석에 가까워진 시기인 만큼 선물에 대한 설명을 또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. 빼뜨릴.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이 소매점을 싹 나열해드리겠지만은 이 서울 삼성동에 가시면은 OBC 매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외형적으로 값어치가 있는데 그 패키징도 예술입니다. 웬만한 와인 포장 뺨칩니다 진짜. 이렇게 안에도 멋있고 이런 식으로 안에 매뉴얼도 있었어요. 두 병까지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거가 있으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사실 이까지도 필요 없습니다. 딱 이렇게 이제 코르크 패킹 돼 있고 그 와인 종이백에다가 딱 선물을 해도 딱 꺼내는 순간 이거 뭐야?
가격적인 면으로도 접근하기 좋고 이 맛에 있어서도 마냥 대중적인 맥주의 뉘앙스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또 그런 맥주에서 또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이 모든 선물에 있어서 카테고리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으니 꼭 한번 선물해보십시오. 저도 이 녀석으로 하여금 5병째인데 선물용이든 아니면 주댕이 잡고 찾아가서 같이 까먹던 정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온도의 레이어를 크게 잡고 먹어도 뭐 하나 나쁜 점을 찾아낼 수가 없네요.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. 자, 저는 그럼 이제 남은 맥주 와인앤모어에서 같이 사온 이 스모크 치즈와 함께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응, 나 혼자 먹을 거야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사실 이 치즈랑 먹을 때도 밀도가 맞아야 돼요. 이 치즈가 어떤 주류든 이 풍미 탐색에 대해서 그 방해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그럼 먹어봅시다. 페어링 할 때 스모크 치즈는 그 길다란 브리코 치즈 말고 이건 너뜩한 거 이거 꼭 사있어.